안녕하세요. 단우의 테디 언니 레아입니다. 오늘은 매삼복, 매일 3번 복근 챌린지에 이어서 조금 더 강도 있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이름하여 복근바이 복근하이 복핫 챌린지입니다. 챌린지 일주일 동안 쭉 열심히 따라해 주시면 거울 속에 내 복근과 하이 인사하게 되실 거예요. 아마 테디 언니 복근을 보신 분들은 아, 나 할 수 있을까 하고 조금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초보자다 하는 분들은 저를 따라해 주시고 나는 조금 체력 난이도가 있다 하는 분들은 테디 언니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포기해도 괜찮아요. 계속 매일매일 따라하시면서 15분 채워볼 수 있도록 갓 챌린지를 만나봐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복근 하이 영상 시작해 볼까요? 렛츠 고! 고! 첫 번째 워밍업 동작부터 시작할게요. 두 손 가슴 앞으로 모으고 트위스트 돌려줄게요. 점프하면서 시작! 이 동작 할 때 최대한 상체는 고정! 허리만 계속 트위스트 해줄게요. 힘든 분들은 레아님처럼 속도를 조금 조절하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배에 힘 주고 계시죠? 벌써 힘들어. 벌써 힘들면 안 되는데. 쭉 이어서 해볼게요. 상체 고정. 30초 이렇게 후. 길어요? 후. 3, 2, 2. 그만. 그 다음 동작 이어서 할게요. 마지막 워밍업 동작입니다. 와이드 스쿼트처럼 다리 벌리고 앉아주세요. 두 손 쭉 뻗어서 앞에 하체 고정한 상태로 좌우 흔들게요. 준비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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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작 할 때 많은 분들이 상체도 이렇게 같이 바운스를 주시거나 움직이세요. 딱 고정. 후. 후. 팔 앞으로 뻗을수록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레아님처럼 양손 가슴 앞. 동작 계속 반복할게요. 후. 후. 워밍업 동작인 만큼 온 몸에 열을 끌어올려주세요. 마지막까지. 그만. 네. 본격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할게요. 앉은 상태에서 V자 만든다고 생각하고 초보자분들은 발 대고 아닌 분들은 조금 들어 올릴까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바운스 줄게요. 준비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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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숨은 자연스럽게 후, 후 뱉을게요. 후, 후. 허리를 동그랗게 많아요? 허리는 최대한 곧게 펴주세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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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앞에 거울이 있으면 훨씬 더 자세 제대로 볼 수 있겠죠? 배 힘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별로 안 남았습니다. 5, 4, 3, 2, 1. 그만! 이 상태에서 바로 다음 동작 갈게요. 두 손 모아서 양쪽 터치하듯이 준비 시작! 후, 후. 이 동작 어려운 분들은 동일하게 발 땅에 댄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 밸런스를 잡기 좀 어려운 동작이죠. 최대한 코어에 집중을 했을 때 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후, 후. 상체 세우고. 너무 힘드신가요? 끝까지 따라갈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후, 후, 후. 3, 2, 1. 그만. 다음 동작 진행을 해볼게요. 상태에서 두 손 엉덩이 살짝 위쪽으로 짚고 뻗었다가 가슴 쪽으로 무릎 당겨줄게요. 준비해볼까요? 시작! 후! 후! 힘든 분들은 레아님처럼 발 고정한 상태로 상체에 힘 집중해서 올라와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최대한 멀리 발 뻗었다가 당겨줄게요. 후! 후! 역시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라서 벌써부터 좀 복근에 자극 오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후, 후, 3, 2, 1. 그만. 그 다음 동작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누운 상태로 양손은 엉덩이 아래 살짝 기역자로 무릎 만들어준 상태에서 엉덩이 들어 올렸다가 내릴게요. 준비 시작. 후, 후. 동작 어려운 분들은 엉덩이 너무 높게 안 올리셔도 돼요. 다리 들어 올릴 때 숨 후 뱉을게요. 후. 아이스. 후. 아이스 나왔어요. 여러분, 집에서 하는 만큼 좀 편하게 쭉 따라해 볼게요. 지금 힘든 분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조금 더. 마지막 5초.
4, 3, 2, 1. 잠깐만. 너무 힘들어요. 쉬는 시간 아니에요. 그 다음 동작 진행을 해볼게요. 누운 상태에서 한 발씩 가슴 쪽으로 당겨 올려줄게요. 준비,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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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 동작 어려운 분들은 좀 천천히 가슴 쪽으로 무릎 당겨주세요. 후. 벌써 땀이 약간 비 오듯이 나고 있어요. 밖에 비 오나요? 아니요. 제 몸에서 장마가 시작된 느낌이 드네요. 후. 무릎, 가슴까지 끌어올려주세요. 후. 아니, 30초가 왜 되게 기네요? 2, 1. 그만. 이 동작 다음에 30초 휴식이 있으니까 끝까지 화이팅을 해볼게요. 예스! 다리 휘역자로 곧게 뻗은 상태에서 내렸다가 접어서 원을 그려줍니다. 준비, 시작! 가슴으로 당겨서 원! 가슴으로 당겨서 원! 되게 예쁜 원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다리 뻗었다가 가슴 쪽으로 돌려서 다시 내릴게요. 올리기. 쭉 내렸다가 가슴 쪽으로 당길 때 힘 한 번 더 줄게요. 힘 땡기기. 세우고 내렸다가 땡기기. 한 번 더 해볼까요? 끝까지. 그만. 황금과 같은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30초 휴식 후에 그 다음 동작 진행해볼게요. 땀 봐. 똑같은 휴식 지났으니까 그 다음 라운드를 가보겠습니다. 네. 누운 상태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리 고정하고 상체 살짝 세운 상태에서 두 다리 C자로 움직일게요. 이때 내려간 발에서 바운스, 올라올 때 바운스 계속 반복할게요. 준비! 시작! 후! 둘! 하! 둘! 아래에서 바운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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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 계속 힘 주면서 후! 후, 다리 각도 생명. 후, 후. 힘드신 분들은 레아님처럼 벌리는 각도 조금 조정해주세요. 후, 후. 아! 끝까지 해볼까요? 화이팅! 여러분 야! 벌써 1라운드째요. 2라운드째입니다. 3, 2, 1. 그만. 그 다음 동작 진행을 해볼게요. 만세! 하고 누워주세요. 아니요. 쭉, 몸 쭉 열린 상태에서 팔과 함께 다리 모아줍니다. 가볼까요? 30초 시작! 쭉 늘리고 후! 모아주기. 다시 늘렸다가 후! 조금 더 강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다리 땅에 닿지 않을게요. 쭉 늘렸다가 가슴. 와, 너무 힘들죠? 수영을 약간 반대로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쭉! 복근아! 모으기. 여러분 정말 복근 오늘 복근 하이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이하이! 자, 복근 하이! 2, 하이. 1, 그만! 와, 한 동작 한 동작이 약간 고비인 느낌으로 그 다음 동작 해볼게요. 똑같이 누운 상태에서 한쪽 발씩 올라가면서 터치. 내려가서 다시 반대발 터치. 준비,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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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상체 올라올 때도 복근 힘주고 올라가실 때 목이 아프신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양손 머리 뒤 최대한 복근에 힘 집중 동일하게 하면서 상체 일으켜 세울게요. 후, 발 뻗고 끝까지 갈게요. 3, 2, 1. 그만. 오늘 정말 세상에서 제일 긴 30초를 만나는 느낌이네요. 바이시클 하겠습니다. 오마이갓. 양손 머리 뒤 상태에서 한쪽 무릎씩 빠르게 가슴 쪽으로 당겨줄게요. 준비,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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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속도가 생명이죠. 자전거 탈 때처럼 후, 후. 양쪽 무릎 쭉쭉 올려주세요. 힘든 분들은 레아님과 같은 동작 진행해주세요. 와, 정말 땀이 비 오듯이. 포크나이스. 후, 끝까지.
끝까지 가볼게요. 야이씨. 구. 후. 후. 오. 자, 조금 더. 3, 2, 1. 그만. 오. 다음 동작. 무릎 세운 상태에서 손 모아서 한쪽씩 사이드로 찍어줄게요. 준비 시작.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카우보이 총 쏘듯이. 우와. 우와. 배에 있는 군살 모두 아주 그냥 총으로 쏴드릴게요. 팡! 팡! 우와. 끝까지 동작 이어져 가볼게요. 이때쯤까지 같이 하시는 거면 진짜 진짜 많이 왔습니다. 5, 4, 3, 2, 1. 그만. 가. 바로 가야 돼요. 이 자세에서 올라가서 홀드. 20초 시작. 여러분 생각보다 제일 힘든 운동이 홀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이때 목 아프신 분들은 머리 뒤에 손 대서 버텨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에 손. 5, 4, 3, 2, 1. 그만. 2라운드 마지막 동작 진행을 해볼게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위로 올려줄게요. 준비. 땀에 당황하지 마시고 동작 해볼게요. 준비 시작. 후. 후. 이 동작할 때 옆구리 자극 확실히 느껴져야 돼요. 후. 후. 올릴 때 힘든 분은 각도를 조금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옆구리 자극하기 쉬운 동작이에요. 아유, 너무 힘드시죠? 아유, 긴장했네. 끝까지 해볼게요. 빠세! 빠세!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 전부 다 화이팅! 2, 호, 1, 호마. 반대쪽 해볼게요. 와, 진짜. 와, 땀이 정말 비 오듯. 준비되셨나요? 시작! 후! 후! 생각해보면 평소에 옆구리 자극할 수 있는 동작들 별로 없어요. 이 동작들 TV 보면서도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자주자주 동작을 통해서 옆구리 자극시켜주세요. 여길 띄우는 게 중요하고 여기가 파묻히지 않게. 아유, 옳습니다. 이렇게 띄워주세요. 어, 잘한다, 잘한다. 별로 남지 않아서 여러분 끝까지 따라해볼게요. 이거 한 다음에 휴식이 옵니다. 천천히 휴식까지. 하더라도 정확하게. 2, 1, 그만. 30초 휴식하고 다음 라운드 시작할게요.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가 남았습니다. 마운틴 클라이머 자세에서 시작할게요. 양손 어깨 넓이 정도 벌리고 두 다리 뻗어주세요. 한쪽 다리씩 당겨줄게요. 준비 시작. 당기고 당기고. 빠르게 할 필요 없어요. 되게 코 자극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동작 돌아올게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 바닥에 대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후. 아, 여기 계셨구나. 네, 저예요. 끝까지 해볼게요. 후. 자세 예쁘게. 후. 후. 4, 3, 2, 1. 그만. 이 상태에서 동일하게 이번엔 팔 양쪽으로 움직일게요. 준비. 시작. 후. 후. 한쪽 다리 바닥 찍었다가 동일하게 올게요. 강도 조금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바닥 터치 없이 코어에 힘주고 침 뱉었어. 몸 최대한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와, 오늘 정말 복근 최고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30초 남았어요. 아직 또 남았냐고. 여러분 너무 신나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게 됐는데 그 다음 동작 진행을 해볼게요. 플랭크 자세에서 양쪽 엉덩이 터치 할게요. 저는 버티는 것만 할게요. 네, 플랭크 자세 잡아주시고 여러분 딱 30초 준비 시작. 플랭크 자세에서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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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최대한 상체는 고정한 상태로 해주세요. 이렇게 초보자분들 무릎 떼고 하는 것도 힘들면 무릎 이렇게 붙이고 버티셔도 괜찮아요. 양쪽 터치, 터치. 균일하게 움직일게요. 와, 오늘 곰이 엄청... 만났고 3, 곰 소리가 자꾸 나네요. 1, 그만. 와, 오늘 무슨 일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복근들을 다 모아둔 상태인 듯한데요. 사이드 플랭크 진행해 볼게요. 준비, 시작. 올리고, 손은 뻗고, 시선은 손가락. 와, 여러분 정말 정말 많이 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긴 15분을 경험하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와, 여름에 에어컨 앞에서 이 운동을 해도 정말 온몸에 있는 땀이 장마 오듯이 쏟아질 걸 정말 장마 예상합니다. 복근 하이! 여기 고속도로 나오고 있나? 나오고 있어요. 친구들 힘내! 힘내줄게요. 고속도로! 3, 2, 1. 그만! 반대쪽 바로 가볼게요. 쉴 틈이 없어. 양쪽 아주 골고루. 이거를 자꾸 내려가려고 하면 끄집어 당겨 올려주셔야 돼요. 옳습니다. 준비, 예. 시작! 올리고 코어 최대한 집중. 상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연속 지금 3번의 와가 나왔어요. 오늘 진짜 이 동작 시퀀스는 정말 끝까지 따라하시는 분들 꼭 인증해주세요. 와, 진짜 저희 태그 좀 걸어주세요. 이거 운동 이렇게 열심히 따라하시고 진짜 복근 하이 하신 분들은 진짜 복근 단어TV 복근 하이 이렇게 해시태그 좀 걸어주세요. 자, 제가 사랑하는 코만도 준비해볼게요. 아, 그래요? 이렇게 보고 할까요, 오늘은? 부담스럽지만 네, 해볼까요? 왜냐면 이렇게 집에서 엄마나 친구랑 이렇게 마주보고 하면 좋잖아요. 훌륭하시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힘든 분들은 무릎 대고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준비, 시작! 이게 되게 이렇게 보니까 또 속도를 맞추기 되게 좋네요. 이 동작 조금 빠르신 분들은 저희 속도와 상관없이 동작 진행해주세요. 레어 하이! 하이! 그래! 마지막 동작 남아있나요? 몰라요. 3, 2, 1, 그만! 아니 이게 무릎을 대고 하는데도 꽤 힘드네. 마지막 동작. 여러분 이 상태에서 베어워크라고 하는데 무릎 띌게요. 버티는 기만 해도 되게 힘드실 텐데 왼발에 오른팔 들어올리고 그 반대발 동작 반복할게요. 힘든 분들은 레아님처럼 두 무릎만 공중으로 띄워주세요. 마지막 운동 화이팅! 화이팅! 준비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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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코어 힘이 엄청 중요한 운동이에요. 후! 후! 아! 후! 밸런스 유지하시면서 코어 힘 최대한 전신에 집중을 해주세요. 와, 이게 플랭크랑 다르게 진짜 극강의 느낌인데요?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정말. 끝까지 해볼게요. 이거 진짜 마지막 동작! 마지막 동작! 하나, 오, 파, 사, 파, 세, 파, 이, 일, 그만! 복근 나온 것 같지 않아요? 복근, 네! 보이고 있어요. 맞죠? 네! 이야, 역시 훌륭하네요. 마지막 코브라 동작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가슴 바닥에 대고 놓은 상태에서 손은 어깨와 가슴 사이 상태에서 바닥 밀면서 쭉 올라올게요. 상체 천천히. 쭉 가능한 분들은 시선 천장 위로 천천히 올려주세요. 와, 오늘 정말 긴 15분을 만나셨는데 마무리 동작까지 놓치지 말고 꼭 해주세요. 오늘 고생한 내 복근도 천천히 이완시켜주면서 마지막 휴식 가질게요. 이거 하면 진짜 복근 운동이 제대로 됐다면 여기가 진짜 뻐근한 게 느껴지실 거야, 아마. 아, 맞아요. 자극이 계속 남아있죠. 네.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레아님 어떠셨어요? 막 곡소리가 계속 들리던데?
그런 곡소리가 없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와, 정말. 그렇게라도 해소를 해야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긴 15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에어컨 앞에서 홈트를 하더라도 여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제가 여기 지금 뒤에 등에 땀이 반짝반짝 네. 빛나요. 여기 친구들도 지금 반짝반짝 영롱한 지금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포카 챌린지 정말 꾸준히 해주셔서 인증 남겨주세요. 저희가 메인운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호TV 복근하이 해시태그 꼭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코브라 동작으로 충분히 스트레칭 안 되신 분들은 여기 단호 레전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끝내주세요. 그럼 오늘도 단호하게!